안녕하세요. 써머피셜 사이언티픽의 정재원 수석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의 전자동 NGS 아이온 토런트 제넥서스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하고 효율적인 임상 연구 NGS를 위한 소형 NGS 패널 온코마인 프리시전 어세이 GX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코마인 프리시전 어세이는 하나의 키트로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32 샘플의 DNA 혹은 RNA, 16 FFPE 샘플의 DNA와 RNA, 32 샘플의 셀프리 토탈 뉴클레익 애시드 분석이 가능합니다. 4개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전암종에 대해서 큐레이트된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50개 유전자의 뮤테이션,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퓨전 베리언트 타입을 탐지하고 튜머 서프레서와 튜머 드라이버, 저항성 변이 등을 밝혀내 줍니다. 티슈와 플라스마 샘플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사용합니다. 몰리큘라 태깅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매우 낮은 레벨의 변이를 탐지합니다. 액체 생검의 가장 중요한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퓨전 싱크 디텍션 테크놀로지는 매우 민감하고 특이적으로 아이소폼을 잡아낼 수 있게 하며 노블 퓨전도 디텍션하게 해줍니다. 컨텐츠 면에서 봤을 때 다양한 암종을 커버하도록 컨텐츠가 디자인되었습니다. 매우 많은 암종을 커버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은 암종은 비소세포성 폐암과 브레스트 캔서입니다. 진 컨텐츠를 보시면 핫스팟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인터지네틱 퓨전, 인트라지네틱 퓨전을 디텍션합니다. 현재 임상 시험에 중요한 맷 앰플리케이션, 퓨전, 엔트랙 1-2-3 퓨전, 렛 퓨전, EGFR 베리언트, ERBB2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IDH1-2 베리언트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암종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한국 보험급여의 고형암 필수 유전자와는 별개로 임상 연구에 집중된 유전자 세트입니다. 50개 유전자의 총 2,769가지 베리언트를 디텍션합니다. 암종의 예후를 보여주는 TP53을 비롯해 임상적으로 중요한 유전자를 다양하게 검사합니다. 유전자 카테고리에서는 변이 카테고리에서 45개의 뮤테이션, 14개의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변이, 18개의 퓨전 드라이버 그룹, 임상 연구 카테고리에서는 72가지 치료제에 관한 17개의 유전자, 30개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21개의 유전자, 1042개 국내, 국제, 임상시험에 대한 48개의 유전자를 포함합니다. 퓨전의 민감도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경쟁 어세이 대비해서 온코마인 어세이를 사용했을 때 퓨전의 디텍션 민감도가 매우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크립터의 농도를 시리얼 딜루션을 해서 점점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온코마인 테크놀로지는 매우 민감하게 디텍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퓨전 싱크 디텍션 테크놀로지는 가장 민감하게 퓨전을 디텍션하는 방법입니다. 동시에 언노운 퓨전도 디텍션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 논 타겟이 민감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논 타겟은 브레이크 포인트가 언노운이어서 디자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디텍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엑스온 타일링 임밸런스를 통해서 드라이버 진의 발현량을 가지고서 언노운 퓨전을 디텍션할 수 있습니다.
이 테크놀로지는 아크, FGFL 123, 엔트랙 123, 레트 유전자에 해당합니다. 자, 아크 퓨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퓨전이 없는 경우에는 아크의 발현량이 베이스라인과 동일한 발현량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아크 퓨전에 있는 경우에는 아크 카이네이즈 부분의 발현량 비율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5' 발현량과 3' 발현량의 비율을 통해 아크의 퓨전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몰리큘러 태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로우 레벨 변이에 유용하고 노이지한 에러를 제거해 줍니다. 이런 기술은 액체 생검의 1% 미만의 LOD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몰리큘러 태깅이 없이는 1% 미만 LOD에서 폴스 포지티브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항상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몰리큘러 태깅을 통해서 이러한 노이즈 시그널을 제거를 해주고 트루 포지티브만을 콜할 수 있게 됩니다. 스위스 바젤 병원의 필립 예만 박사의 사용자 평가입니다. 사이톨로지 스미어 샘플에서는 튜머 셀의 비율이 20% 미만일 경우가 많은데 온코마인 프리시전 어세이는 특별한 인리치먼트 없이도 모든 변이를 디텍션 해 주었다는 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릴 프리퀀시 1%로 인위적으로 희석한 샘플에서도 폴스 포지티브 없이 모든 변이를 탐지했다고 2020년 5월 사용자 미팅에서 발표했습니다. 온코마인 프리시전 어세이 퍼포먼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온코마인 어세이, 앰플리식 어세이, 트루사이트 170 등의 기술과 비교를 했을 때 FFP 샘플과 플라스마 샘플의 인델, SMB, SMB 인델,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퓨전 모두 센시티비티가 94% 이상의 민감도, 100%의 특이도, 94% 이상의 동등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코마인 프리시전 어세이는 2020년 출시된 지넥서스의 GX5 칩에서 운영되는데요. 샘플과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칩의 레인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사용하면서 경제적인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FFP 샘플에서 DNA, RNA를 함께 보이는 경우에는 레인당 4개, 그리고 액체 생검, 셀프리 TNA 워크플로우에서는 GX5 1개 칩당 4개의 샘플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플랫폼인 제넥서스는 세계 최초의 턴키 전자동 NGS 시스템이며 단 두 번의 조작으로 보고서까지 하루 만에 자동으로 처리를 합니다. 하루의 TAT, 인력의 LL을 배제한 전자동 시스템, 작은 수의 샘플의 경제적인 시퀀싱, 장비와 시약은 FDA 의료기기 인증공장에서 생산하고 다양한 어세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GX5 칩의 용량은 540 칩에 해당하지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4개로 이루어진 레인들 각각 하나가 530 칩과 같고 현재 의료기관에 가장 많이 설치된 경쟁사 제품의 용량과 일치합니다. 이 레인 하나가요. 더 많은 용량을 더 빠르게 최소 14시간의 턴어라운드 타임으로 전자동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존과 마찬가지로 추가 서버 없이 최종 임상 리포트까지 제공하면서 다 간단하고 자동화된 분석으로 조작 실수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얻어진 결과는
가상 서버에서 재분석 가능합니다. 제넥서스와 오코마인 프리시전 어세이 도입 기관들에서도 여러 문제점들, 밀린 시료, 인력 교육의 어려움, 실험 실패율, NGS 전문가 인력 부족, 비소세포성 폐암에서의 NGS 결과 시간 등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제넥서스와 오픈마인 프리시즌 어세이가 한 번에 모두 해결해 주었다는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전자동 초고속 NGS 시스템, 아이언 토론트 제넥서스 시스템과 오코마인 프리시전 어세이로 편리하고 빠른 NGS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셨다면 더보기란에 포함된 설문조사 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